제가 지금 당장 인공지능 만들어 놓은 걸 전개해야 된다 그러면 네. 웜홀 자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도 그냥 그런데 이거는 돌아갈지 아닐지 모르고 네. 지금 엔비디아 1폰을 사면은 전 세계 그 GitHub에서 다 끌어와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지금은 되게 베이비인 거죠.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 최고의 반도체 작가이시죠. 작가이시죠. 네. 네. 네, 우리 정인성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정인성 작가님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뭐 AI 반도체가 뭐 열풍을 불었다가 주가가 이제 또 폭락을 하고 난리가 아닌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좋았다가 떨어질 때 뭐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든가 투자자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요소가 됐던 것이 경쟁사의 등장 네. 이런 것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한국 사람들 귀에 박혔던 건 한국 사람들 중에 반도체 투자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 뭐 제작의 거의 뭐 신 네, 설계죠. 네, 설계의 신 짐 켈러가 토스터렌트를 만든 지는 꽤 됐는데 갔으니까 도대체 뭐가 만들어질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AI 그렇죠. 칩을 네.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이 칩이 나오기 전에 KBS나 이런 데 대담을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X86 기술도 문제가 많지만 CUDA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다. 예, 그럼요. 네. 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거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사가 깊은 반도체랑 그 반도체가 같이 끌고 왔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점점 좀 그 비효율성이 쌓이긴 해요. 근데 물론 그 비효율성이 쌓였다고 해서 한 방에 이걸 다 깨고 바닥부터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인데 그러면 짐 켈러 이제 CTO 아마 CEO로 올라갔나 그럴 건데 이분이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서 웜홀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개방형, 소위 말하는 리스크5라고 네. 표현하는 개방형을 사용했고 그리고 개발자 친화적으로 만들면서 확장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기존의 네트워킹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을 사용하면서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하지만 이 반도체도 추론용 반도체가 있고 네. 학습용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추론용 반도체는 그냥 그 칩 안에 우리가 구동하려는 인공지능이 쏙 들어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근데 학습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요. 이게 특히 지금처럼 인공지능 크기가 막 커지면 GPU, 뭐 NPU가 됐건 무엇이 됐건 칩 하나 안에 학습할 데이터랑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수단이 쭉 있어야 돼요. 천 개, 만 개 이렇게 GPU를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에서 NVLink죠. 네네. 여기서 짐 켈러가 말하는 건 나는 이 GPU들 연결하는 수단으로 이더넷을 쓰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 뒤에 꽂는 랜선 있죠? 그렇죠. 요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좀 독특한 컨셉이 많아요. 그 안에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CPU, GPU랑은 좀 많이 다르게 돌아가요. 이게. 요 안에 RISC-V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실제 네네. 설계에서. 실제로는 이 텐스토렌트의 칩은 우리가 흔히 보는 CPU, GPU, 이제 좀 대학에선 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죠. 네. 이 녀석들이랑은 다소 다른 사용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 테스토렌트가? 예. 네. 사실 그런 컨셉이 최초로 나온 것은 아닌데 이제 이루어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GPU건 CPU건 메모리를 놓고 일하는 방식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음식 재료를 메모리라는 곳에 놓고요. 네. 예를 들면 당근을 볶아야 된다 그러면 당근을 가져와서 볶고 GPU 안에서 당근을 다시 메모리에 올려놔요. 네. 그 다음에 이 당근을 볶은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후추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또 당근을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후추를 뿌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앞에 생각해보시면 볶은 다음 바로 팬에서 뿌려도 됐죠. 네, 네.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메모리에서 가져온 다음 다시 메모리에 쓰고 써야 될 놈을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일종의 폰 노이만 방식이죠. 시스템 네. 반도체, 그러니까 연산 반도체 옆에
메모리 반도체를 붙여서 이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붙여갖고 돌리는 방식.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 보관했다 다시 연산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을 보관하는 네.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좋아 보이고 실제로 잘 돌아갔죠. CPU 쓸 때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니까 이 가져와서 썼다가 놓고 가져와서 썼다 놓고 너무 많아져요 이게. 네네네.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횟수가. 왜냐하면 당장 프로그램의 크기만 봐도 우리가 한글이나 MS 워드 돌릴 때 필요한 메모리보다 챗GPT 구동할 때 필요한 메모리가 뭐 1000배에서 만배 가까이 커요 실제로 보면. 그 추론할 때. 그럼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면은 당연히 연산용 반도체 GPU가 됐건 뭐가 됐건 더 많이 메모리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HBM이란 메모리가 떠오른 이유기도 해요. 네, 한꺼번에 엄청난 메모리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GPU 성능은 초극대화 돼가지고 한꺼번에 연산할 수 있는 병렬 연산 숫자가 많아졌고 병렬 연산 숫자를 맞춰주려고 하니까 길을 여러 개 내가지고 그렇죠. 한꺼번에 문을 다 열어갖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뭐 천 개씩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HBM도 보시면 지금 한 10년 동안 GPU, 그 하이엔드 GPU가 한 40몇 배 정도 빨라졌는데 네. HBM 같은 기술을 써도 메모리는 한 15배밖에 안 빨라요, 지금. 네네. 갭이 크죠? 그럼 이거를 좀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텐스토렌트 같은 회사가 택한 방식은 아까 봤던 거에 당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자체를 줄이면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줄이느냐. 어떻게 보면 좀 이 칩을 쓰는 사람이 할 일이 많아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썼다 가져왔다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자기 칩 안에 놓고요. 그러면 그 칩, 텐스토렌트 칩 안에도 조그만 연산기들이 잔뜩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걔네들을 저장 공간 안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크진 않겠네요. 이게, 그렇죠. 조그만 저장 공간을 가진 녀석을 잔뜩 늘어놓고 엔비디아도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좀 간단한 규칙이에요. 그게 얼마 이상 데이터 커지면 다시 D램으로 써버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잡아주고 싶은 만큼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근을 아까 말했지만 볶은 다음에 후추를 쳐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 후추 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게 당근 볶는 영역을 칩 안에 지정해 놓고요. 그래서 당근을 막 볶으면 그 다음에 D램으로 가지 말고 바로 당근에 후추 뿌리는 곳으로 보내줘라 칩에서. 네네.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텐스토렌트가 만든 칩의 기본 컨셉이에요. 엔비디아 칩이었다면 당근 볶고 메모리에 다시 썼다가 GPU에서 후추 뿌리고 또 저기 메모리로 보냈다가 했을 텐데 이제 처음에 당근을 한번 가져오면은 당근 볶고 후추 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최종 결과물이 음식이 칩 밖으로 뿅 튀어나오게 써라 이런 겁니다. 네네. 이게 핵심은 써라예요. 이제 그렇게 해줄 게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었으니까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잘 쓰시면 메모리도 훨씬 메모리 대역폭도 훨씬 적게 쓸 수 있고 성능과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런 컨셉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접근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론은 다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없죠 지금. 이런 반도체를 고려해서 써놓은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컨셉으로 칩을 만들어 왔는데 그중 첫 단계의 웜홀은 지금 나온 거 엄밀하게는 상용 제품이 아니고 개발자 보드라고 불러요. 이제 이 칩에 좀 익숙해지고 이걸로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파는 제품입니다. 네네. 그 제품들 두 개 나온 상황이죠. 제 기억으로 이게 원래 2021년인가 2022년에 설계가 끝났을 물건이에요. 제품 자체는 또 2년 정도 갭이 있죠. 그래서 그냥 성능만 놓고 보면 사실 엔비디아 추론 칩, 그 러블리스 4, L4보다 조금 부족해요. 전기도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요? 예, 그러니까 동시대 제품으로 봐야죠. 물론 지금 진켈러 제품은 아마 글로벌 파운드리 어딘가 12나노 제품을 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L4는 4나노 쓰니까 좀 언페어 할 수는 있죠, 비교가. 공정하지 않은 비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해에 만난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 보드인 걸 고려해도 좀 이득이 부족하다고? 지금 나온 건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이걸로 추론 같은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미리 만들어라 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의 컨셉은 다 봤으니까 이런 컨셉이구나 하는데 이게 정말 성공할까 아닐까는 개발자 보드 뿌리고 큰 고객들이 이걸로 무언가 하기 시작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 이거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하기. 아니 그러면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연산칩 안에서 메모리를 일부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 SRAM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SRAM이죠. 그 엔비디아도 SRAM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많은 CPU, GPU가 가지고 있는 그 SRAM은요, 목표가 아까 봤던 폰노이만 모델을 하에서 네. 최대한 빠르게 성능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네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DRAM에다 데이터를 써야지라고 네. 하는데 SRAM 영역이 이제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이거는 자주 쓰는 거니까 SRAM 안에 넣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네네.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폰노이만 구조가 유지되는데 실제 반도체가 움직일 땐 자주 쓰는 녀석은 SRAM에서 빠르게 착착착 접근하고 네. 그러다가 더 자주 접근하는 게 있으면 얘 쫓아내고 새로운 데이터 넣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SRAM에 넣어야 될 것과 안 넣어야 될 것? 뭐 거기 규칙 많습니다. 뭐 LRU 이런 거 쓰기도 하고 뭐 거기다 AI도 조금 접목해서 쓰는데 뭐 하여튼 전체 메모리가 한 80기가라고 하면은 뭐 1%도 못 넣어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메모리에서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가져온 놈을 여러 번 쓰더라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GPU는 프로그래머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냥 칼질해라 뭐 후추 뿌려라 이런 거지 이 당근이 볶음밥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냉장실에 갖다 넣을 건지 이런 거 모르죠. 그렇죠. 근데 텐스토렌트 같은 컨셉은요, 그것까지 컨트롤하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제가 나름 칩이 판단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봤더니 당근을 볶으면은 항상 후추를 뿌렸다는 거. 후추 준비하겠죠. 후추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이게 그냥 냉장고로 가거나 예를 들면 이 반도체는 몰랐지만 당근 볶아놨는데 냄새가 이상하면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마다 이 SRAM 효율이 나빠져요 실제로는. 텐스토렌트 같은 칩들은 그런 것까지 컨트롤을 좀 하라는 느낌에 가깝죠. 네. 여기 네가 보내기로 한 거면 반드시 다음 영역으로 보내라. 이게 왜 이런 칩이 그래도 가능해졌냐 하면 옛날에 돌리던 그 CPU에서 돌리던 프로그램이랑 특징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요. 이 옛날에 CPU 돌리던 프로그램은요, 예. 좀 그 메모리를 접근할 때 많이는 접근 안 하는데 굉장히 무작위로 접근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메모리 접근하면 근처를 접근하다가 요 근처에 있는 메모리보다 갑자기 확 뛰고 아 접근하고 확 뛰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인공지능은 그 우리 그림 그려본 거 보면 그 딥러닝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네, 네. 그 여러 개의 층으로 돼 있죠. 뭐 신경망 층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메모리로 봐도 요 흐름이 조금 보이긴 해요. 정방향으로 가겠구나. 예를 들면 제가 인공지능이 한 10층으로 된 AI라고 하면 3층에서 1층으로 메모리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나올 수 있게 된 칩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CPU 프로그램이었으면 텐스토렌트 같은 컨셉으로는 하는 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텐스토렌트 안에 조그만 텐식스 코어 중에 텐식스라고 불러요. 얘들은 그 네. 단위 연산 장치를 예를 들면 그 4번 칩에 뭔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게 옛날 프로그램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AI는 이거 예측이 좀 많이 쉽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밑에 있는 메모리까지 다 컨트롤하게 해주면 DRAM 대역폭을 아낄 수 있겠구나. 아까 말했던 그 원래는 당근 볶으면 메모리 놓고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당근을 볶아서 후추까지 쳐야 되면 제가 명시적으로 이 칩 안을 떠나지 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AI 쪽 추론만 해. AI 추론 중에서 너는 예를 들어 그림만 영역을 해. 또 너는 음성만 해. 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약간 특화 그거보다 훨씬 딥하게 네. 되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 얘가 층이 10개 있다고 해봐요. 그림 그리기 위한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쭉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첫 단계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 칩에서 특정 영역을 뭐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로 들어올 데이터는 전부 다 그림 그리는 내용의 첫 단계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담당하는 칩의 일부분을 또 아예 지정을 하는 방식인 거야.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 칩의 명령어를 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네? 뭐 그렇죠. 뭐 그거는 다른 칩들도 그런데 엔비디아였다면 칩 전체가 그 그림 그리는데 10단계가 있다고 하면 첫 단계 할 때 칩 전체가 우글우글 몰려가서 다 해결하고 그 거대한 GPU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층 계산해야 되면 또 GPU 전체가 우글우글 몰려가서 해결하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텐스토렌트 그리고 이런 계열의 칩들은 칩 안에 아예 좀 물리적으로 맵핑되는 거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이만한 GPU가 있으면 GPU 이 부분은 그림 그리는 AI의 첫 번째 층이다.
그러면 요 녀석들은 두 번째 층으로 보내주고 세 번째 층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명령어 밖에 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식 자체를 못할 수도 있겠는 거네요. 그 다시 프로그램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좀 많이 바꿔야 되면 이런 거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범용 AI는 어렵다는 얘기네. 어떤 측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면 좀 사용하기 까탈스러울 수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칩들은 좀 제가 기술적 성숙도가 올라가서 요 인공지능이면 되겠다 싶으면 요거에 맞춰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뭐 성능은 뭐 한 30%라고 그러고 엔비디아에 뭐 가격은 뭐. 근데 비교 대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웜홀 칩 웜홀 개발자 보드는 그 1,000몇 불, 1,400몇 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비슷한 성능 내는 엔비디아 추론 칩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어. 네. 그 엔비디아 L4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L4의 가격 자체가 애초에 100만 원,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한 사람 월급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인공지능 만들어 놓은 걸 전개해야 된다 그러면 네. 웜홀 자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도 그냥 그런데 이거는 돌아갈지 아닐지 모르고 네. 지금 엔비디아 L4는 사면은 전 세계 그 GitHub에서 다 끌어와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지금은 되게 베이비인 거죠. 여기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GitHub이라는 그 개발자들이 모든 자기의 그 예, 코드 올리고 예, 코드를 올려놓은 데서 CUDA 생태계로 올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예,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이미 쌓아놓은 그 지적 자산에서부터 자기가 시작해서 예. 좀 빠르게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예, 그러면 텐스토렌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존의 CUDA 생태계에 있던 애들을 자사 칩에서 잘 돌아가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거의 딸깍질만 하면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AMD도 잘 못하죠, 그거. 네, 네, 그렇죠. AMD는 GPU의 구조가 사실 엔비디아랑 비슷해요. CUDA 쓰냐, 힙 쓰냐 차이지. 네. 그 CUDA에 해당하는 힙이라고 불러요. AMD에서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구조가 비슷한 칩에서도 이렇게 호환성 따라가는 게 힘든데, 네. 구조가 이렇게 상반된 칩에서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되려 텐스토렌트 쪽에서 진짜 그쪽 사람들 최적화 컴파일러 이런 사람을 잔뜩 뽑아서 고객 하나 큰 거 오면은 거기 완전히 달라붙어갖고 이거 하나를 성공을 시켜야 돼요 고객을. 그래야 뭔가 이 칩으로 자라나기 시작하죠. 아직은 보여줘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100몇십만 원짜리를 내놓은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니에요? AI 하고 싶으면 일단 써보라는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개발 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예, 상용 제품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실제로. 네네. 네. 이제 근데 성능은 보고 특성은 좀 볼 수 있잖아요 개발자들이. 네네.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아마 초반에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칩이 잘 되면 서서히 쉬워질 거예요. 그 예전에 CUDA로 인공지능 하던 사람들도요. 2008년 이럴 때 보면 네. 지금처럼 딸깍질 못하고 그 일일이 컴파일러 돌려갖고 그 엔비디아 기계어로 막 던지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점점 자주 쓰는 거 묶어갖고 뭐 이제 이거 일일이 쓰지 말고 이거는 묶어서 쓰자 하면서 생태계가 쌓여온 거죠. 지금 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짐 켈러 같은 분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네. 지금까지 CPU에서 해왔던 싸움과는 조금 다른 싸움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분이 뭐 AMD 있다가 뭐 애플도 갔다가 인텔도 갔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설계를 성공시켰는데 그 설계들은 어디서 승리했냐 하면 이미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갖춰진 곳의 멤버였어요. 예를 들어 AMD에 있을 때는 이미 인텔이 깔아놓은 X86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호환성을 가지고 가는 입장이었죠. 네. 호환되는 생태계 만든 게 아니고 애플에 왔을 때도 ARM이라는 회사의 그 생태계에 이렇게 간 것이고요. 네. 텐스토렌트는 반대로 생태계가 없는 곳에서 이제 토양부터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만드는 기반이 엔비디아는 ARM 계열이고 또 AMD는 X86. 정확하게 엔비디아는 자기 안에 얘도 그 기계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CUDA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얘들도 그 안에 세부 호환성 버전이 쭉 있어요. 뭐 CUDA Compute Capability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Capability 좀 달라도 최대한 에러 안 나고 잘 돌아가게 해줍니다. 엔비디아가.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설계 툴이 리스크5를 쓴 거잖아요. 리스크5도 쓴 거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로드맵을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그 AMD MI300에 가까운 칩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칩이 그 칩 안에 거대한 그 쿠다코어라고 부르는 거대한 연산기가 잔뜩 있어요. 네. 근데 텐스토렌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쿠다코어에 해당하는 녀석이 조그만 CPU 5개를 가지고 있고 이게 그 리스크5 베이비 코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네네. 오로지 그 명령어 처리만 해주는 베이비 코어들 5개가 있고 그 녀석들이 밑에 있는 SRAM이랑 쿠다 코어에서 연산 장치에 해당하는 그 곱셈기, 덧셈기 이런 거를 제어하는 구조예요. 네네. 리스크5를 쓴 거 자체는 여기서는 큰 혁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안에 암 코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어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거대한 연산기들을 그 베이비 코어 5개가 제어하고 요거 하나가 텐식스예요. 그 텐식스 코어를 그러니까 리스크 5 5개랑 연산기 가진 애를 바둑판처럼 쫙 늘어놓은 설계죠. 그러니까 이거 리스크 5 자체는 핵심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실제로 과연 엔비디아의 그 화성에 경쟁사로 시간이 지나면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자리 잡으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근처에 갈 수 있을지. 전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의 열풍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잘 안 나오고 그냥 AI 자체에 관심이 없어지면은 기존 거 그냥 쓰던 거 오래 쓰려고 하지 새로운 거를 사람 뽑아서 훈련해 가면 쓸 그런 이유가 전혀 없죠.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열풍이 좀 계속 혁신이 나와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AI 중에 원가 때문에 안 돌아가는 놈이 하나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GPT-6가 나왔다고 해보죠. 뭐 네.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해봤더니 이거를 구동하면은 완전히 뭐 산업의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오픈 AI가 이걸 돌려보니까 네. 하나 돌리는데 학습 말고 추론하는데 GPU가 한 1000개씩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메모리 때문에. 그러면 원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A100 8개 빌리는 거 기준으로 하루에 10만 원 단위로 줬었으니까 하루에 억 단위로 나갈 거잖아요, 돈이. 굉장히 비싼데 내가 이 비싼 녀석을 돌려서 적용하려고 했더니 저쪽 효율은 오르는데 내 원가가 너무 높다. 이런 시나리오여야 이런 칩을 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텐스토렌트 칩이 기존에 안 되던 인공지능 되게 해준다기보다는 돌아가던 녀석도 효율을 확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인데 소위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서버 업체들이 그 엔비디아의 뭐 GPU라든가 이걸 빌려주는 겁니다. 사용할 시간을 빌려주는 거죠. GPU 네, 서버를. 예. 그래서 시간당 그 부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최전선에서 실제로 해보셨기 때문에 정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 서버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챗GPT 3.5에다 4.0에다 질문해서 돌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정 작가님 같은 분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 직접 GPU를 시간을 두고 빌려서 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또 그 서버가 구축되고 있는 것 중에 네, 그 클라우드들이 지금 GPU 사는 이유가 그냥 구경하고 뭐 지구온난화 일으키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는 많은 기업들이랑 데이터 센터는 있는데 당장 공간이 없다. 이런 회사들을 고객으로 삼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그 GPU 빌려서 학습시켜봤죠. 여기저기서 빌려서 썼죠, 이제. 네네네. 이제 그 임대도 PC방이랑 똑같아요. 가격이 시간당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의 칼처럼 떨어져요. 얼마나 썼는지. 네네네. 이렇게 좀 원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네네. 뭐 자기 데이터 센터 있으면 몇십 프로 싸고 하겠지만 네. 뭐 어쨌거나 요거의 핵심은 텐스토렌트 같은 칩 다른 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반도체라고 나오는 많은 칩들은 지금 엔비디아 칩으로 안 되는 게 확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텐스토렌트 칩도 엔비디아 칩도 뭐 저쪽 그록 뭐 세레브라스 이런 많은 칩이 동일한 이론에서 기반한 동일한 인공지능을 돌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챗GPT를 구동하는데 어떤 반도체에서 돌려도 해야 되는 곱셈, 덧셈 숫자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네. 그 안에서 얼마나 원가를 싸게 만들어주냐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구글에서
애플에서는 최근에 애플에서는 그 AI를 학습시킬 때 엔비디아 GPU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구글의 TPU를 사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전 그런 거 들으면 그냥 GCP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GCP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네. 그냥 뭐 엔비디아 GPU가 너무 늦게 참여해서 없었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빵빵하거나 하니까 우리는 우리 학습 코드 다 구글 TPU로 옮길 자신 있어? 요랬겠죠. 이거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아주 특별하냐 하면 원래도 구글은 그 AI 그 회사들 중에 제일 컴퓨터 이제 GPU가 빵빵한 회사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미 알파고 할 때부터 자기들 TPU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으니까 원래도 컴퓨터는 빵빵했죠. 네. 그거 뭐 클라우드에 좀 돌렸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네네. 네. 그러니까는 애플이 구글의 클라우드를 썼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굳이 그러면 그 사서 서버를 구축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애플 같은 경우는 있는 아마 서버룸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챗GPT가 22년 말에 터졌고요. 네. 터지고 나서 화들짝 해갖고 얼렁 그 팀이 일어나갖고 이제 팀쿡이 일어나서 회의를 잡아도 네. 지금 GPU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일단 제품은 올해는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GPU 쓸 거 얼른 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점엔 클라우드들도 GPU가 부족했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단 남들 안 쓰는 걸 그냥 차지해서 쓸까 했는데 아마 구글 GCP 있지 않았을까? 뭐 전 내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이거나 아니면 그 GCP의 그 구글 TPU가 네. 가격 대비 연산 능력은 좋아요. 네네네. 사실 엔비디아가 아닌 모든 녀석이 가격 대비 그 AI 최대 성능은 다 좋습니다. 해보면.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성능이 최고지만 가격도 비싼 게 흠이죠. 네. 가격도 성능이 그 가격 대비 최고냐면 그렇진 않아요. 사실. 가격 대비로는. 네. 예, 문제는 이제 돌아갔던 게 안 돌아간다. 딴 거 쓰면 이런 거죠. 그 아마존도 들어가 보면 그 인텔 가우디 있어요. 그 네. 인텔이 만든 AI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켜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린 소수였고 사람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냥 그 엔비디아 GPU 잘 쓰는 거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제 컴퓨터에서 하던 것도 다 엔비디아 칩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거 편의성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 거를 썼죠. 아마존 쓸 때도 이제 애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TPU 클러스터로 학습하려고 했겠죠. 네네네. 구글 쪽에서 좀 생태계 확장해 볼 생각으로 좀 싸게 줬을 수도 있어요. 써봐라 이렇게. 네네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엔비디아 주주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제 확장 속도가 느려지는 거 아니냐 경쟁자들 계속 나오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학습 반도체라는 건 지금 좀 고만고만한 인공지능 회사들이 돌리기에 엔비디아가 좋아요. 근데 회사가 좀 많이 커지면요. 네. 얘도 오픈 AI만큼 크다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 구글이 했던 것처럼 자체 인공지능 칩을 한번 설계해 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만 개, 십만 개 단위로 매해 쓸 텐데 네.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그 점유율 자체는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게도 달린 건데 이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태계 지원을 하고 칩에다가 이제 좀 시대를 앞서서 기능들을 넣어서 얘들을 따돌려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뭐 쫓고 쫓기는 관계 같은 거라 갖고 지금 정확한 답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따져보면 전성비도 좀 떨어지고 가성비도 떨어지지만 최대 성능치는 엔비디아의 최근에 나오는 호퍼 칩이라든가 이제 신형 블랙웰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좋긴 하겠네요. 뭐 나오는 순서도 빠르고 네. 어떻게 보면 그쪽에 맞춰 생태계가 이 칩을 보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칩이 약간 이상하게 나와도 항상 좀 좋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칩을 정말 깊이 보고 칩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건드릴 수 있는 큰 회사들은 네. 자신들이 구동하는 게 AMD 칩에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 컨트롤은 가능하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특정 분야들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 칩들이 학습용으로 커 나갈 가능성이 있죠.